자,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YES24가 되겠고요. 코드번호 0532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5일 금요일 9시 5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YES24는 1.52% 정도의 소폭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YES24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뭐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그 인터넷 서점이나 이런 산업을 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뭐 공연이나 콘서트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예매하거나 할때 영화나 뭐 이런 티켓, 음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때이 YES24를 통해서 공연의 티켓을 예매한다거나 영화 티켓을 예매하고 책을 산다거나 DVD나 음반을 사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공연 또는 영화 산업이 다시 호황기를 맞이할 수가 있겠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가 좀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YES24가 지난 이제 해 7월 달부터 해서 이렇게 좀 강하게 상승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적인 부분들 때문에 뭐그 주가가 크게 올라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이 시기에 카카오 게임즈가 한번 이제 상장을 했던 적이 있어요.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이제 상장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카카오 게임이 상장을 하게 되면서 이후에 상장이 될 카카오 계열사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는데 대표적인 게 카카오 뱅크가 있겠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페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중에서도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YES24가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주목이 되면서 카카오뱅크 상장 수혜주들이 그때 당시 한번 크게 또 움직이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었죠. 이 회사가 지금 이제 그 작년 3분기 기준에 뭔가 이제 기업 다트 공시를 보게 되면 일단 뭐 1.97%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지난 이제 12월 이때였죠. 이 시기에 일부 지분 매각을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해서 지분을 매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그때 좀 하락도 됐었고 그때 일부 좀 지분 매각이 됐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그 지금 지분이 1.97 이거는 아니고요. 아마 이제 다음 분기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 지분 수치나 이런 것들은 조정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 뱅크의 기업 가치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뭐 10조 원 이상이다 뭐 이런 데도 있고 뭐더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사실 뭐 얼마가 될지는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뭐 카카오 뱅크나 뭐 이런 것들이 20조 뭐 30조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올해 공모를 해요. 카카오 뱅크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재차 상장이 될 때, 된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언론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때 결국에 YES24가 수혜주로서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당장 상장하는 건 아니죠, 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에서는 다소 지금은 조금 멀어져 있다. 그때 카카오 게임즈 상장하면서 다른 카카오 계열사들 상장 수혜주들도 같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다만 지금은 조금 이제 그런 시장의 관심에서 다소 좀 멀어져 있지만 결국에 이제 카카오뱅크가 다시 상장한다라고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면 또 이제 상장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돌기 시작하면 주가는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YES24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8월달, 9월달 이때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바닥 대비해서 3배에서 뭐 많게는 4배 정도 올라와 있던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작년 이제 12월에 정점을 찍고 나서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흐름 속에서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하방 변동성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단기 하락 추세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저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저점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이 상승에 따른 조정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조정을 통해서 저점을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아직 저점을 완벽하게 찾지는 못한 상태 속에서 주가의 하방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예스24를 카카오뱅크 상장 수혜주로서 장기적으로 좋게 보시고 가시는 분들도 뭐 계실 텐데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 이제 하방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저는 이 자리가 이제 반등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추세 때 하단 자리가 되겠죠. 지금 이제 하락 추세니까 보시게 되면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연봉을 기준으로 그러면 이렇게 좀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죠. 그래서 저점은 계속해서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동시에 이제 고점도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이제 하방 변동성을 확대해 가고 있는데, 이랬을 때 이제 주가가 기본적으로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이 하단 추세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내려오게 되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좀 기술적인 반등을 만들어 낼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딱 어떻게 보면은 올라갔을 때는 이런 자리가 저항이 되거든요. 네, 이런 이제 추세 때 상당히 저항이 되는데, 지금의 주가의 위치는 저항과 지지의 딱 중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로도 올라갈 수 있지만 반대로 아래로도 좀 떨어질 수 있는 양방의 변동성이 다 열려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예스24가 지난 이제 2월달 초에 저점을 좀 찍었어요. 예, 저점을 찍고 반등을 좀 보여줬는데, 아직까지는 주가가 이전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전 저점을 좀 지키는 범위 내에서 주가가 돌아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쌍바닥 형태 속에서 추세 전환,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전 저점을 깨지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을 한번 도모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주가가 이제 탄력을 보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그림으로 그런 추세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에는 역시나 이제 하방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한만 원, 11,000원대 뭐 이런 자리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11,000원대 정도인데 뭐 추후에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낮아지겠지만, 이 저점을 깨버리게 되면 뭐한 12,500원 정도가 될것 같은데, 12,500원 자리나 이런 자리를 훼손하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뭐 이제 추세 전환에 실패를 하면서 추세 전환에 실패를 하면서 하방 변동성이 열리고, 역시나 11,000원대에서 단기 반등을 또 기대해 봐야 되는 뭐 그런 이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예스24가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지분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수혜주가 분명히 맞다라는 점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기술적인 흐름들이 지금은 조금 이제 하방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기술적인 흐름 속에서는 반등의 자리는 현재 이 구간 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찍고 돌려 나간다면 돌파 이후에 안착하는 이런 위에서 이제 기술적인 뭐 매수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뭔가 이제 포지션을 잡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있는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좀 인내의 시간이 조금 더 요구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더 요새 이제 시장도 별로 이렇게 국채금리 인상 소식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스24가 뭔가 실적으로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약간 이제 좀 테마성 또는 이제 카카오뱅크의 수혜주 뭐 이런 걸로 이제 부각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시장에서 조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겠고, 최근에 실적 발표했는데 뭐 영업이익 88억, 순이익 4억 적자 봤죠. 그래서 이번 뭐 시장에서
뭐 국채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하방 변동성이 좀더 확대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요즘 이런 안 좋은 시장 흐름 속에서 하방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뭐 염두에 두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돌려 나간다면이야 뭐 땡큐죠. 예, 돌려 나간다면이야 뭐 최고인데, 여기서 이제 돌리지 못했을 때에는 이제 11,000원 정도에서 반등 자리가 있다. 뭐 11,000원대나 이런 하단 자리에서 반등 자리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RSI 상대 강도 지수도 이렇게 같이 보는데요. 이전에 여기 이제 반등 나올 때 보면 추세 때 하단이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m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 반등이나 이런 것들 이 구간을 저점으로 해서 탄력을 강하게 좀 반등을 기술적 반등을 보였던 부분인데, 현재는 이제 30m는 아니에요. 30m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과매도 영역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주가가 좀더 밀려서 여기까지 오게 된다면 아마 30m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매도 영역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RSI 30m로 떨어지면서 추세선 하단 오면은 확실한 반등 포인트라고, 반등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더 높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자리는 뭔가 이제 여러모로 애매한 구간이 되는 거죠. 돌려 나간다면이야 뭐 더할 나위 없는 이제 추세 전환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지만, 이탈한다면 이제 11,000원 정도까지도 좀올수 있는 그런 자리 속에서 상당히 좀 주가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뭔가 이제 전략을 신규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고,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은 만약 이전 저점이 깨졌을 때에는 한 11,000원 정도까지도 하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뭔가 대응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앞으로도 예스24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14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시황을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제공이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편적으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추천이 나가게 됩니다. 종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쭉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장 중에 실시간으로 댓글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